한국 케어테크협회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타워 33층 미어크 라운지에서 100여 명의 회원사가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케어테크협회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빠르게 노령화되어가는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에 따른 케어 서비스 인력의 직무별, 경력별 전문화와 첨단 ICT 기술의 접목에 따른 보건의료 및 요양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고령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선진 케어 서비스 산업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리아 케어 코리아, 풀무원 푸드머스, 한독약품, 중해정보기술 등 시니어 케어 및 테크 관련 기업 회원들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남종호 교수 등 개인 회원까지 약 100여 명의 회원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국케어테크협회 발기인을 맡은 아리아케어 코리아의 윤형보 대표이사는 환영사에 이어 협회 설립 취지와 경과보고를 진행했고, 이어 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대상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케어테크협회가 고령화 시대의 우리 사회를 더욱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 국회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시니어 케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며 이번 한국케어테크협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시니어 케어 시스템이 보다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협회 창립총회에 참여한 김세연 의원과 오재세 의원은 한국케어테크협회의 설립 취지와 역할에 공감하는 한편 케어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 자문위원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2부에서는 협회 초대 회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협회 발기인 대표를 맡은 아리아케어 코리아의 윤형보 대표이사가 초대 협회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한국케어테크협회는 케어테크 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안 수립,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등 10대 주요 과제를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공유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